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입니다. 전원주택 단지가 정말 고급스럽고 좋게 들어서 있죠. 스페니쉬 기와에다가 정말 고급스럽게 잘 지어진 집이죠. 주차장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텃밭이 있고요. 정화조 현이 들어가고 있네요. 뭐 멀찌감치 떨어져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돌계단을 올라가죠. 옆집에는 나무계단으로 했는데 이 집은 돌계단으로 했습니다. 신경을 꽤 많이 쓰셨죠? 바로 뒤에는 산이 있고요. 숲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뒷끝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뒷끝으로 이렇게 돌아오니까 역시 뒷집에 전원주택 단지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잡석으로 잘 깔아놨습니다. 세석으로요. 자, 보일러실이고요. 향은 정남향이고요. 앞에 산이 좋죠. 소나무 숲과 낙엽송이 어우러져 있네요. 이 집의 상징수인 소나무도 이것도 크면은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송과 반송이 있네요. 방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붕은 고급 스페니쉬 기와에다가 경량 철골인데 단열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현관입니다. 현관이고, 오, 굉장히 집이 넓고 좋네요. 그리고 천정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아주 시원시원해 보이고요. 천장에 채광창도 있어가지고 집이 시원해 보입니다. 벽지 마감에 천정은 목조네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이 집은 정말 잘 지어진 게 주방과 분리되어 있어요. 주방이. 그러나 완전히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창문으로 해서 일체감을 줬습니다. 자, 주방이고요. 역시 주방에서 보는 앞에 뷰는 이렇습니다. 창문에 제가 보이네요. 자, 여긴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에 얼마나 신경을 더 많이 썼느냐면은 냄새 같은 거 많이 나는 건 여기서 할 수 있게끔 보조 주방이 또 있네요. 보조 주방이 있고요. 다용도실도 넓게 되어 있고 모든 게 넓적하고 모처럼만의 좋은 집을 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 여긴 창고고요. 조금 미니 창고죠? 허들 것 같은 거 넣을 수 있게. 자, 방입니다. 안방이에요. 메인방입니다. 메인방에 모처럼 좋은 집을 설계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드레스룸이 있고요. 화장실이고요. 작은 방으로 가볼까요? 아, 작은 방으로 가기 전에 공동으로 쓰는 화장실이요. 거실에 쓰는 화장실. 그리고 여기는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고요.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다락 형식으로 이렇게 아주 넓게 되어 있네요. 2층에서 아래 글씨를 보면은 이렇게 보이고요. 예. 이게 정말 큰 방구실을 하나 할 것 같아요. 자, 이 집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둔내면에 있고요. 횡성군 둔내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횡성 둔내 IC에서 내려서 한 7, 8분, 10분 정도 오는 거고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대지는 552.9평방미터예요. 167평입니다. 이 건령은 올해 2020년도에 건축한 거고요. 건물은 토탈 93평방미터, 28평입니다. 여기 다락이 11평이, 37평방미터, 11평이 서비스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죠. 난방은 기름하고 지하수를 쓰고요. 상수도 겉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방 둘, 화장실 두 개 있고요. 아주 큼직한 다락이 있고요. 아주 큼직한 다락이 있고, 향도 정남향이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웰릴리 스키장이나 골프장 아니면 태기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해발 한 400 정도 되죠. 그래서 굉장히 쾌적합니다. 굉장히 쾌적하니까 이 물건이 잘 지어진 대신에 다소 고가에 올라와 있어요. 자, 2억 6천입니다. 2억 6천인데 가격은 저희들이 한번 최대한대로 조정을 해볼 테니까 가격 쓰지 마시고 아, 이 집 정도 되면은 구경할 만하겠다 싶으시면은 자, 좌측 상단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고요. 우측 하단은 전화번호는 뭐냐. 내 매물을 내놓으시거나 내 땅을 한번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하실 분은 우측 하단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 좀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